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커알람 네, TV의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커알람 TV의 엄팀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커피 알려주는 남자 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엄팀장님을 모신 이유는 그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커피와 일반 대중이 좋아하는 커피와의 그 간극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커피를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는 그렇죠? 교육적으로 교육적으로는 한 8년 8년 정도. 정도. 그 실제 이제 매장에서 손님들이 좋아하는 커피들이 있잖아요. 있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좀 단맛이 좋고, 단맛이 좋고 그리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그두 가지만, 그리고 딱 잡으면 일정한 농도가. 농도가 일정하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연하지도 않고. 않고 그래서 그세 가지만 잡으면 거의 일반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커피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나치게 뭐 이렇게 신맛이 강조되거나 그런 커피들도 시중에 나오잖아요. 많죠. 저희 하는 그쵸. 커피인들 사이에서도 워낙에 또 많이 알고 있고. 그쵸, 그쵸. 근데 실제로 그 매장에 가서 먹으면 되게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불편함이, 불편함이 커피를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객분들이 보통 처음에 커피를 마실 때, 중간에 마실 때, 이제 마지막에 마실 때, 이렇게를 이제 다 보는 게 좋은데, 거의 커피를 남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드시느냐 안 드시느냐. 근데 이 부분 좀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통은 산미가 강한 커피 같은 경우는 맛있게 다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쵸. 대부분 한뭐 3분의 1 정도를 마시거나 뭐 남기죠. 2분의 1 정도 마시고 남기거나 거의 대부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망은? 산미를 강하게 특화시켜서 판매하는 매장도 있긴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이제 제가 이제 매장을 좀 다녀보면서 커피 맛을 본 결과는 고객의 선호도가 여러 가지가, 취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미를 굉장히 특화시켜서 판매하는 매장도 고소하고 다크한 커피를 항상 넣어서 들어가 있어요. 항상. 선택권을 거의 주는구나. 선택권을 줍니다. 거의 대부분 뭐 그라인더가, 물론 원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시는 데들도 있지만 뭐투 그라인더, 쓰리 그라인더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전처럼 보급형 머신에 뭐 예를 들면 수동 그라인더를 쓰는 매장들이 많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중급형 이상, 뭐 하이엔드급 머신에 투 그라인더 이상을 거의 사용하시는 매장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투 그라인더 체제의 어떤 매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뭐 지금도 많이 늘어난 상태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고객의 취향에 맞춘 커피를 맞춤 하려고 커피.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커피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커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죠.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맞는 거. 시장이 원하는 커피를 해줘야 되니까. 고집스럽게 자기 걸할게 아니라 선택권을 준다. 그죠? 다양해졌다. 근데 이런 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신맛에 좀 어울리는 머신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있죠. 들어서 뭐 리네아, 네라바로 좋고, 나만 지금 좋고, 쓰고 있고요. 시네소 같은 거, 시네소도 마찬가지고. 시네소도 그렇고, 로켓은 라켓은 뭐 개인적으로는, 라켓은 좀 개인적으로는 신맛뿐만 아니라 다른 맛도 다른 다 맛들도. 나오는 커피 그런 머신. 그게 이제 설치 환경이나 어떤 그 추출 온도나 원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이제 그 머신에 따라서 커피를 이렇게 이제 맛을 낼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뉘앙스가 조금씩 틀리죠. 똑같은 다르다. 원두 블렌딩을 가지고 똑같은 물온도 설정에, 분쇄도 설정에, 똑같은 그라인더로 추출하더라도 뭐 내가 이제 라마로 초코에서 추출을 해주느냐, 뭐 아니면 뭐 달라코르떼에서 추출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원두 납품을 하다 보면 매장마다 같은 온도를 가지고 가도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행처럼 메조로보의 라마로 초코가 세트처럼 됐던 게 그렇죠. 있었죠. 근데 그때는 약간 커피들이 신맛이 더 1세기였던 느낌이 있죠. 더막 맞습니다. 신맛이 강조된. 스페셜티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커피를 할 때 초기 시작할 때 일본식 커피 네. 뭐 이제 일본식 커피의 커머셜이나 커머셜 그레인드라고 이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네, 네. 커머셜 뭐 프리미엄 이제 물론 그 당시에도 있긴 있었지만 그런 어떤 다크하고 입학 중반까지 이후까지 가는 그런 커피들을 주로 하다가 이제 이 스페셜티 배전 포인트가 아예 다른 커피로 당겨져서 이제 그런 이동을 한 그러니까 뭔가 특색 있는 커피들 이 커피 자체 본연의 어떤 맛을 살리기 위한 미디움 로스팅을 한 그런 커피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머신들이 좀 많이 보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것들로 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네. 자극적인 신맛이 더 네. 드러난 네. 결과가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네.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 고객들은 괴리감이 있다. 네. 갑자기 너무 뛰어버린 거야. 그렇죠. 네. 네. 갑자기 네. 그 간격이 없이 네. 갑자기 너무 뛰어다 보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고객분들이 많이 따라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셨다고 네.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느낀 좋아하는 맛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좋아하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맛은 고소한 맛, 단맛 맞죠. 네, 이런 것들 어린 아이들한테 먹여보면 알거든요. 네. 그렇죠. 유전적으로. 네네. 신맛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한 음식에 대한 거부감. 네. 쓴맛에 대한 거부감은 네. 독약에 대한 거부감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한약 같은 거. 한약 같은 거. 네, 우리 정말 싫어요. 네. 좋은 신맛에 네. 좋은 쓴맛도 중간에 단맛이 있어야지 네. 가능하다.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콩은 그대로인 것 같아. 네. 내 생각에는 옛날 콜롬비아랑 지금 콜롬비아랑 같은 것 같아. 네네. 네. 커피를 오랫동안 드셔보던 고객들은 그대로야. 네. 근데 우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 건데 이제, 네. 이제 커피는 그대로였고 네. 우리가 그냥 그 같은 커피를 가지고 네. 원자재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배전도만 네. 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10만밖에 안 나는 거야.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다 그리고 또 10만만 강조되는 기계를 네. 가지고 와서 더 신맛을 강조되다 보니까 손님들에게는 네. 너무 나쁜 역할을 네. 악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은. 네.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에티오피아 물론 이제 맛있죠. 처음에는 이제 에티오피아 내추럴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공법에 있는 이제 커피들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유산소 발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고객분들이 사실 이제 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 딱 첫 입을 먹었을 때는 와 맛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이 막 이런 게 있나요? 라고 했는데 아까도 이제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 먹기가 어려운 거죠. 다 드시기가 다양해지고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맛이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다시 복고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맛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사이클처럼 그대로였는데 네. 우리가 네. 왔다 갔다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돌아버리고 돌아버리고 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한 바퀴 돌아서 다음 것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다른 걸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신맛 나는 커피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해프닝으로 정리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생두가 좀 더 좋아지고 네. 다른 맛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섞어지면서 또 블렌딩으로 그게 보완되면서 네. 이제 예전처럼 그런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커피들은 이제 사라질 것이고 이제 좀 다시 근데 옛날 구닥다리 같은 맛은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한번 맛을 바빴기 때문에 네, 신맛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다른 뉘앙스의 커피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